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6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기에서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소화기의 사용 방법인데요. 적응 화재에만 사용할 것. 예, 맞습니다. 불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능에 따라서 방출거리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떨어져 사용하게 되면은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죠. 예. 이유는 틀렸고요. 바람을 마주보고,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해야죠. 바람을 등지고 위에서 아래로, 즉 풍상에서 풍하의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내용도 잘못됐네요. 양옆으로 비료 쓸듯이 골고루 사용하라. 이제 리얼을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기역과 리얼. 답은 3번이 됩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를 연소의 4요소와 관련 연관지어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연소의 3요소 하면은 뭡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요것이 이제 연소의 3요소고요.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된 것이 4요소가 됩니다. 4요소라는 것은 이제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이 이제 4요소에 추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가연물은 이제 환원제가 됩니다. 환원제. 자기 자신은 연소가 되지만은 산소가 떨어져 나가죠. 예. 그래서 가연물은 환원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이제 산화제가 됩니다. 산화제. 그래서 맞는 것은 산화제, 산소 공급원, 환원제, 가연물.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포소화 약제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다음 중 가장 주된 소화 효과는? 포소화 약제입니다. 자, 이 포소화 약제는, 자, 화재면을 거품으로 덮은 거죠. 포가 이제 거품이죠. 화재면을 거품으로 덮어서 공기 중에 이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하고, 또 이제 포 성분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어떤 수분에 의해서 냉각 소화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된 효과는 질식 소화가 된다. 2번. 다음 중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증발 연소. 보통 이제 액체 연료들이 증발 연소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고체 중에서도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증발 연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고체 중에서 나프탈렌, 황, 고체 파라핀. 이건 유일하게 이제 고체이지만은 증발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아닌 걸 물어봤죠? 석탄이네요. 파라핀. 파라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양초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석탄. 석탄은 무슨 연소예요? 예, 나무나 종이, 석탄. 이건 제로 분해가 되죠?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주유 취급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은? 자, 옥내 주유 취급소는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주유 취급소 외의 것. 옥내 주유 취급소는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이 되고, 예, 옥내 주유 취급소 외의 것은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이 된다. 3에. 자, 이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서 물어본 것은 옥내 주유 취급소니까 2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의하면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설치 개수가 4 이상인 경우에는 4개까지 설치 개수의 몇 메다삼승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예.
어떤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또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소화전 수원의 수량 해가지고 5개 소화전과 옥내 소화전이 있는데 5개 소화전은 5개 소화전의 이제 수원의 수량은 5개 소화전 수에다가 13.5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5개 소화전은 최대 4개까지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5개, 6개가 되더라도 4개까지만 적용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수원의 수량은 옥내 소화전 수에다가 7.8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옥내 소화전 수는 최대가 5개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화전의 수원의 수량을 구하는 공식 요식을 좀 알아두시고 지금 문제는 5개 소화전입니다. 5개 소화전은 설치 개수 4에다가 최대 개수 4에다가 얼마를 곱한 양인가? 13.5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이거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1몰입니다. 1몰의 이황화탄소와 고온의 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독성 기체 물질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황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이황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황화수소, 이게 독성가스죠.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없어요. 황화수소에 대한 문제인데 독성 기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얼마인가? 1 이황화탄소 1몰 반응했을 때 황화수소는 2몰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의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라고 했습니다. 표준 상태는 0도씨 이제 일기압 상태를 말하는데 모든 기체의 1몰은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예요. 지금 2몰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2하면 되겠죠. 그럼 몇 리터입니까? 44.8리터의 독성기체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황화수소가 2몰이 나오게 되는데 왜 2몰이 나왔습니까? 이황화탄소에는 황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몰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8번 알킬리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알킬리튬입니다. 알킬리튬은 제3류 위험물이죠.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알킬리튬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 제3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예, 맞습니다. 가연성 액체이죠. 알킬리튬은 액체 상태로 존재가 되고 이산화탄소와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화 방법으로는 물로 주수는 불가하며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 알킬리튬의 소화 방법으로는 절대로 물이나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할로겐 화합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느냐면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금속화재용 소화 분말 이것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9번 문제 국소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 헤드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방사 기준은 이런 것은 뭐 암기를 하면 됩니다. 국소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 헤드는 소화약제 양을 몇 초 이내? 예, 30초 이내 균일하게 방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은 3번. 10번 문제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주수 소화가 가능한 것 즉 물을 이제 뿌린다는 거죠. 냉각 소화
주수소화가 가능한 것. 지금 위험물이 지금 제1위 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나와 있네요.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 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위 위험물 중에서 우리가 철분이나 마그네슘, 나트륨은 절대로 물을 접촉시키면 안 됩니다. 왜? 물과 만나면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절대로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은 주수소화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수소화가 가능한 것은 황이죠, 황. 황은 물과 반응성에 대해서 뭐 수소가스 이런 발생이 없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수소화, 즉 냉각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원인. 연소 대상물의 열전도율이 좋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가연물은 열전도가 작을수록, 나쁠수록,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됩니다. 그래야 열이 잘 축적이 돼서 연소가 잘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위험이 높아진다. 화학적 친화력이 클수록 연소가 잘 된다. 산소와 접촉이 잘 될수록 연소가 잘 되죠. 틀린 것은 1번. 12번, 다음 고온체의 색깔을 낮은 온도부터 올케나이란 것은, 자, 이제 불꽃 색깔을 가지고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이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고온체의 색깔 및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이 암벽색이에요. 700도씨입니다. 그 다음이 적색, 850도씨. 휘적색, 950도씨. 예전에 휘적색이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황적색 1100도씨, 백적색 1300도씨. 예. 여기서 이제 온도보다도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색깔이 낮은 온도는 암적색이죠. 암적색.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러면은 가장 온도가 높은 건 뭐예요? 백적색이죠. 백적색이 끝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수 있겠네요. 암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네요.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에서 13%로 낮추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런 문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을 풀어봤었는데요. 자,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공기 중 100%를 봤을 공기 100% 중에 산소가 21%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13%로 낮춘다 그랬죠? 그럼 13%일 때는 공기량이 얼마가 되느냐? X를 구하면은 내향끼리 곱하고 즉13 곱하기 100 외향 X가 외향이니까 외향 나눠주면은 20 내려와서 계산하면 61.9%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100에서 공기량 61.9를 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오는 겁니다. 38.1%가 나오네요. 14번 문제. 다음의 위험물 중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자, 계속 나오고 있죠? 알킬 리튬이 됩니다. 알킬 리튬. 15번.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 속도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 자, 전파 속도. 연소파인데요. 이제 우리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있는데, 폭발 또는 연소 속도일 경우에는 0.1에서 10m/s. 폭갱이 일어났을 때, 폭갱이라는 것은 이제 폭발 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폭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폭갱이 일어났을 때는 전파 속도가 1000에서 3500m/s가 됩니다. 연소파니까 0.1에서 10m/s.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안전거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일단 뭐 학교라고 보면 돼요. 예, 학교는 20m가 아니라 30m죠. 30m. 틀렸습니다. 병원. 예, 30m죠. 문화재. 예, 50m 이상. 자,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경우는 5m고, 35,000 미만, 이하죠. 7,000V 초과해서 35,000V 이하까지는 이때는 이제 3m가 된다는 거예요. 예, 틀린 것은 1번이 된다. 이것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4를 보면은 안전거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442페이지에 있으니까 교재 442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1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전기 설비가 있는 곳에 적용하는 소화 설비는 자, 이것은 이제 또 시행 규칙 소화 설비 적응성을 찾아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쭉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은 474페이지를 찾아보면은 소화 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기 설비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인산 염류, 탄산수소 염류, 물분무 소화 설비 등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설비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는 여기서 관련이 된 것은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교재 474페이지를 찾아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자, 18번 문제. 제 5류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가연성 물질로서 연속도가 빠르므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그런데 질식 소화가 아니라 냉각 소화를 시켜야 되죠. 예, 5류 위험물은 냉각 소화입니다. 할로겐 화물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오류 위험물은 할로겐 화물에는 적응성이 없죠. 일단 냉각 소화, 물을 이용하는 냉각 소화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뭐 CO2 분말 질식이죠. 적응성이 없어요. 자, 4번이 맞네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효과적이다. 4번. 자, 할론 1301입니다. 할론 1301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할론 1301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오존 파괴 지수죠.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할로겐 소화 약제 해가지고 1301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할론 1301은 저장 용기에 액상으로 충전하죠. 화학식을 CF3Br이다. 맞나요?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이건 탄소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탄소 하나고, 3은, 여기 자릿수는 100의 자릿수죠? 1, 10, 100. 100의 자릿수는 F, 불소의 숫자예요. 불소가 3개.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는 뭡니까? 염소의 숫자예요. 염소가 없죠? 안 썼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1의 자릿수는 브롬의 숫자입니다. 브롬의 숫자. 순서가 F, Cl, Br. 그러니까 불소, 염소, 브롬 순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브롬이 지금 하나라는 거죠. CH3Br 맞네요. 1301. 비점이 낮아서 기화가 용이하다. 기화가 쉽죠? 기화가 쉽습니다.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소화 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죠. 왜? 확산이 돼버리니까.
소화 약제로 사용하려면은 사용했을 때 분사했을 때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뭐 소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가벼우면 날아가서 확산이 돼서 소화 효과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론 1301뿐만 아니라 할론 소화 약제는 공기보다 전부 다 무겁고 인화성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공기보다 무겁다. 틀린 것은 4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건축물에 우리가 보면은 천장에 물을 분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효율적이고 사용 약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물이 약제입니다. 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죠. 다른 소화 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적다. 스프링클러의 단점이 바로 이제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죠. 다른 소화 설비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또 초기 그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수 있어요. 구조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적다. 잘못된 표현이죠. 답은 4번. 21번. 황아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황아린. 자, 황아린은 제2류 연물로서 가연성 고체가 됩니다. 가연성 고체. 3황아린은 황색 결정으로 공기 중약 100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5황아린은 담황색 결정으로 조회성이 있다. 맞습니다. 5황아린은 물과 접촉하여 유독성 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 맞죠? 5황아린은 물과 만나면은 유독성 가스, 즉 황화수소죠?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3황아린은 연소하여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한다. 5황아린이 이제 물과 만나서 황화수소가 나오는 것이고, 3황아린은 연소했을 때 뭐가 나와요? 여기 반응식이 나와 있죠? 3황아린은 산소와 만나서 연소하게 되면은 오산화인하고 또 뭡니까? 이산화황 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지금 표현이 잘못됐다. 2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대상 또 나왔네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정수량 15배 제조소.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기준을 보면은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 해가지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15배니까 받아야 되겠죠. 지정수량 40배의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는 기준에 없어요. 기준에 없습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는 있습니다. 200배예요. 지정수량이 200배인 경우는 옥외 탱크 저장소인 경우에는 정기점검이 되지만은 옥내 탱크 저장소는 기준에 없습니다. 틀렸고 지정수량 50배 이동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용량에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도 용량에 관계없이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0배든 20배든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2번이 되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 옥내 저장소죠. 옥내 저장소인 경우에는 뭐 지정수량이 150배. 옥내 저장소 150배. 그다음 옥외 저장소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일 때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법을 찾아보면은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제16조가 이제 몇 쪽이냐면 406페이지, 406페이지에 보면은 정기점검 대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 제조소 등의 소화 설비 설치 시 소요 단위 산정에서 제조소 또는 취급 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 몇 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며, 예, 여기 지금 소요 단위 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조소 취급소죠. 제조소 취급소 내화 구조인 것은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며 외부역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제조소 취급소로서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100하고 50. 100하고 54번이 됩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계속 문제가 예,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산정 기준 저장소하고 제조소 취급소 구분해 가지고 내화 구조냐 내화 구조가 아닌 거냐 해 가지고 수치를 꼭 예,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4번 문제 탄화칼슘의 예,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탄화칼슘은 면유위험물이죠. 삼류위험물이죠. 삼류위험물 중에서 삼류위험물이라는 것은 이제 금수성과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탄화칼슘은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물 습기와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왜? 탄화칼슘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이 되면은 폭발성이 가장 강한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습기와 접촉을 피하고 건조한 장소에 밀봉 밀전하에서 밀전에서 보관하고 습기와 작용하여 다량의 메탄이 발생하므로 벌써 틀렸죠. 금방 얘기했지만 탄화칼슘은 습기와 작용하면은 메탄이 아니라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메탄이 나오는 건 뭐예요? 삼류 위험물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이제 탄알루미늄, 탄알루미늄이 습기와 작용했을 때 메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4번 저장 용기에 질소가스 등 불활성 가스를 충전하여 저장을 해서 발생한 어떤 수분 침투에 의해서 발생한 아세틸렌 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불활성 가스를 충전을 해주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25번으로 갈까요? 25번 등유의 지정 수량에 해당하는 것. 자, 등유 그러면 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자, 인화성 액체를 우리가 분류하면은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특수 인화물은 지정 수량 50리터, 제1석유류 200리터, 400리터인데 비수용성인 경우 200, 수용성인 경우 4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수용성 나눠서 1000리터, 2000리터. 하여튼 비수용성과 수용성을 비교했을 때는 비수용성이 더 위험하니까 1000리터 작아요. 용량이 지정수량이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3석유류 예, 비수용성 수용성 구분해 가지고 2000, 4000. 예, 4석유류 6000, 동식물류 10000리터. 자, 이 4류 위험물의 인화 품명하고 이 지정 수량 있죠. 이건 뭐 다른 류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정 수량은 1류부터 6류까지 네, 달달달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등유는 그러면 몇 석유류에 들어가요? 2등경이죠. 2등경 2석유류 등유하고 경유 2등경 2석유류입니다. 그럼 2석유류면은 비수용성이냐 수용성이냐 따져봐야 돼요. 보통 비수용성이 많죠. 등유는 비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몇 리터? 1000리터가 됩니다. 답은 3번. 자, 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분명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뭐 여기서 읽어보니까 벌써 판매 저장소, 판매 저장소란 건 없죠. 자, 위험물 저장소로는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예,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예,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저장소라는 것은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7번 벤젠 1모를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리터인가? 뭐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벤젠 1몰이 산소와 반응해서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식을 일단 이용해서 벤젠의 완전 연소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완전 연소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벤젠은 탄소가 6개, 수소 6개죠. 일단 완전 연소식을 만들려면은 자, 그 가연물 일단 써놓고 산소를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긋고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나오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항상 생성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완전 연소하면은. 왜?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수소가 벤젠 속에 수소가 연소가 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몰수 숫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반응 산소의 반응 몰수는 나중에 맨 나중에 하는 것이고 일단 생성물에 대한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몰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 물의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물의 몰수는 어렵게 생각 마시고 간단히 하세요. 벤젠 속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6개, 탄소 6개, 6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H2니까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 3은 6이 되니까 3몰이 됩니다. 6개, 2, 3은 6, 6개, 6개 같아야 돼요.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가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6몰 나오고 물은 3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의 몰수를 정해주면 되네. 7.5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산소, O2는 산소가 2개죠? O2? 6몰이니까 6배란 말이에요. 2, 6이 12, 12개. H2O에는 산소가 하나죠? 3몰이니까 3개라는 거예요. 12개에다가 3 더하니까 15개. 15개를, 산소 15개를 O2니까 2로 나누세요. 그럼 7.5가 나오죠? 7.5 곱하기 2 하면 15, 15잖아요. 반응 전, 반응 후에 산소수가 같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완전 연소식을 몰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은, 벤젠 1몰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가 나오느냐. 6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은 몇 리터랬어요? 22.4리터입니다. 1몰은 22.4리터니까 이산화탄소가 6몰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6 하면은 134.4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답은 2번이에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의 부피를 물어봤을 때는 3 곱하기 22.4를 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뭐 필요한 산소 벤젠이 1몰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몇 리터냐 했을 때는 산소일 때는 산소 몰수 7.5에다가 22.4를 곱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완전 연소식 탄화수소의 벤젠이나 어떤 다른 탄소와 수소로 된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을 여러분 스스로 암기하지 마시고 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시행 규칙에 나온 내용인데요. 틀린 걸 물어봤는데, 석가래의 간격은 30cm 이하로 하라. 지정 과산화물 저장 창고 기준입니다. 옥내 저장소. 석가래 30cm 이하 맞고요. 저장창고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저장창고의 외벽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 두께를 10cm 이상으로 할 것. 자, 해설을 보시면은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 조로 알아. 그러니까 보강 콘크리트 블록은 30. 그렇지 않은 콘크리트 조는 철골이나 그냥 철근 콘크리트 조는 20cm예요. 20cm. 10cm가 아니라 20cm.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또 나왔을 때는 수치를 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또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숫자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물과 접촉 시 발열하면서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 자, 과산화 칼륨, 과망간산 나트륨, 요두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 전부 다 이제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성 고체 중에서 물과 접촉 시 발열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무기가산화물이죠. 무기가산화물. 그럼 무기가산화물이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과산화 칼륨이 됩니다. 예, 이 과산화 칼륨은 물과 접촉이 됐을 때, 물과 접촉이 됐을 때는 발열을 하면서 산소가 방출이 되고, 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폭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답은 1번. 자, 30번 문제. 다음 중 벤젠 증기의 비중에 가장 가까운 값은? 자, 벤젠 비중 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증기 비중은 공기에 대한 무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기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입니다. 29로 나눠주면 돼요. 자, 벤젠은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입니다. 분자량 계산하면 되죠. 탄소가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2예요. 1이 아니라 원자량이 12. 예. 잘못됐네요. 수소가 1이고 탄소가 12입니다. 12가 6개죠. 12, 6개에다가 수소가 1인데 6개죠. 더하니까 7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 분자량, 벤젠 증기 분자량 78을 공기 분자량 29로 나누면은 벤젠 증기의 비중이 나옵니다. 2.7이 나오죠. 이 말이 뭐예요? 2.7이라는 의미는 벤젠은 공기보다 2.7배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7. 답은 3번.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